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한글의 자음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모음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아마 한글이 우리나라의 한글이 아마 이 지구상의 어떤 어느 체계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점 하나와 선 하나로서 모든 발음 체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모음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표기의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지만 한글 고체에 비해서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고체에 비해서 조금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글 고체는 완전히 고정적이죠. 점액이 있고 점 하나로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변화가 없죠. 점과 회계되어 있는데 필사로 넘어가는 공체에 있어서는 이 획들이 점액, 특히 점액이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글에 있어서, 공체에 있어서는 피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원칙을 보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글의 기본의 피력이 공체인 경우는 한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한자의 해서의 원리와 같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세로핵은 한자에서 현침, 뼈조각이 된 현침의 원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요 두 개의 피력이 핵심이 되어서 파생이 되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가로핵과 세로핵이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이 파생이 되어 나오냐. 요것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줄여보면은, 요런 핵이 나오죠. 요렇게. 요런 핵이 나오는데, 요런 핵이 나온다 그랬죠. 요렇게 있고, 세로 핵도 줄이면, 요렇게 돼 있고, 꼬리가 나고, 요렇게 있죠. 요렇게 돼 있죠. 자, 요 가로핵과 세로핵에서 모음이 다 나온다 이거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가로 세로핵에서 핵과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점이 이쪽에 다 들어간 게 있죠. 그런데 이 점핵을 이 핵은 뭐 이 핵에서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핵과 이 핵에서 나오는데 점핵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죠. 고체에서는 이게 둥글게 변화 없이 탁 찍히지만 공체에서는 조금 바뀌도록 합니다. 공체에서의 점핵의 원리는 뭐냐? 한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원리와 같습니다. 점핵의 구성 원리는 한자 해서의 원칙과 같습니다. 첫째, 기필로 된 점이 있고 두 번째, 수필로 된 점이 있고 세 번째 1번과 2번이 더해진 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기필로 된 거는 요게 기필이죠. 요거 수필이죠. 요 뼈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게 기필이고 수필이죠. 기필로 된 점은 요게 되는 거고 수필로 된 점은 요렇게 된 것입니다. 자, 요거는 보류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고 요거는 요렇게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요 밑으로 오는 점은 점점점 짧게 돼서 요런 점이 되는 거죠. 자, 요것을 원칙으로 해서 모음을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아인 경우는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아인 경우에는 점이 한 개란 말이죠. 요거를 이 우측으로 찍히는 점, 이른바 양성 모음은 이 수필점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 점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뼈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위치에 찍히느냐는 겁니다. 여기 정중앙인데 정중앙에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 뭐 중중앙에 갖다 놔도 문제는 없지만은 이래저래 해보니까 대체로 이 전체를 3등분했을 때 정중앙에 보다는 약간 밑으로 찍는 것이 갖다 놓는 것이 괜찮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이 오는데 위에보다 조금 쳐져서 밑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경우는 대체로 중간에 약간 떨어져서 이 점액이 같다 붙는다. 두 점일 때는 위에다가 하나 더 붙는다는 거죠. 이렇게 3등분해서 그대로 하나씩 붙습니다. 자, 그래서 붙이는데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좀 재미가 없다. 그래서 위에 것을 조금 작게 하고 아래 것을 조금 크게 하니까 변화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점을 너무 똑같이 찍지 마라 하는 거죠. 밑에 걸 좀 크게 찍지. 자, 아와 야의 경우는 이렇게 찍습니다. 그 다음에 어여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어짜는, 자, 요거는 똑같죠. 어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점이고 3분의 1 되는 지점입니다. 어짜는 음성모음일 때는 이 점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걸 가져와서 찍는데 어디에 놓으면 좋겠냐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저리 나와봤어요. 나와봤는데 이것처럼 아처럼 밑에다 한번 나와보니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모음의 경우에는 이 한 개 찍을 때 중앙에다가 놓으니까 모양이 괜찮더라 하는 이야기죠. 두 개 찍을 때는 3분의 1로 해서 위에 하나 찍고 얘가 밑으로 떨어져서 3등분되는 지점에 하나씩 찍어주니까 좋다는 거죠. 크기도 마찬가지 위에 있는 것을 조금 작게 하는 것이 괜찮더라. 그래서 여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요 우요가 있죠. 자, 오는 가로 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는 여기 찍히는 거 아닙니까? 자, 3분의 1선이 이렇게 있고 이 중앙선이 이렇게 있죠. 오일 때는 이 점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점을. 이 점 시작에서 가져오는 거죠. 머리 한 일자의 시작이죠. 시작. 요 시작입니다. 그죠? 시작점이기도 하고 짧게 줄은 점이기도 합니다. 짧게 줄은 점이일 수도 있습니다. 요건 줄은 것이죠. 저거는 머리 부분이고 어느 것을 찍어도 관계없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5일 경우에는 어디에 찍을까 해보니 정중앙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빠지니까 낫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중앙선과 3분의 1선 약간 뒤쪽으로 해서 내리꺾기를 가장 짧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 찍을 때는 여기에 3등분 자리에 하나씩 찍는데 앞에 것보다는 뒤에 끼 좀 크니까 낫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 찍을 때는 앞에 것은 조금 짧으면서 약간 경사지게 뒤에 것은 약간 길면서 바르게 해서 하니까 좋더라는 거죠. 피업자 쓸 때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요, 이제 오자일 때는 첫 번째는 뒤쪽, 두 개일 때는 무조건 3분의 1씩 되되 오열 때는 앞에 보다도 뒤 크고 위에 보다 앞이 크죠. 오요. 그 다음에 우유도, 자, 우유도 이렇게 있죠. 우도 이렇게 보니까 우유일 때는 작은 걸 가져오니까 안 어울리죠. 우유일 때는 상당히 긴 것을 가져오는 거죠. 긴 거를. 글자마다 틀립니다. 이거. 우자일 때는 여기에다가 3분의 1 되는 지점에 역시 뒤쪽에다가 붙이는 것이 좋더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뭐 기역 미연 오겠죠. 기역 미연이 오는데 여기 기역 미연 오는 데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밑에 받침이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받침이 올 때는 키가 너무 크니까 잘라라는 겁니다. 그때는 짧은 것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받침이 올 때요. 자, 그런데 유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유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짝대기를 하나 더 달면 되겠죠. 원칙상으로는. 이것처럼요. 좀 짧게 해가 달아 놓으니까 이게 잘 안 어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본 끝에 이것을 약간 돌리자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이렇게. 열중 쉬어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아 변화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받침이 없을 때는 요 긴 거 긴 세로에게 요거 조금 짧은 핵을 약간 각도를 주니까 모양이 괜찮더라. 만약에 밑에 받침이 왔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짧아지는 만큼 얘도 짧아지겠죠. 그래서 밑에 받침이 올 때는 얘가 옆으로 가게 좀 짧아지는 거죠. 짧아지고 밑에 받침이 이렇게 오는데요. 자, 그래서 우유일 때는 그러한 밑에 받침이 있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는 받침이 있어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밑에 우유일 경우에만 요 길이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어이는 그대로 있죠. 자, 요 보면은 뭐 무작분 한액일 때는 중간에 놓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음성 어일 때는 중간에 놓고 놓는데 오일 때는 여기 좀 뒤로 왔죠. 우도 뒤로 왔죠. 조금 차이가 있죠. 뭐 어느 곳에 획을 넣는다 해도 글자가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이 비교적 편안하고 변화가 있고 보기가 좋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황글 공채를 쓰는데 원칙을 삼아서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중에서 하나 정도의 예외가 들어 보이는데 뭐냐면은 이 엿자인 경우에 예외가 보입니다. 어떤 예외냐? 앞에 뭐 여, 미음이나 이렇게 있겠죠. 이음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여기에다가 두 개를 갖다 붙이니 여기가 굉장히 좀 답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엿자인 경우에만 한해서 예외적인 존재로 이 머리를 이 핵을 붙이지 아니하고 머리를 약화시켜 주는 거죠. 이 두 개 다 이렇게 밀어 놓으니까 거북살스럽다 해서 요 두 엿자만 할 경우에 여기는 요렇게 머리를 없애버리고 요렇게 처리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자음이 오든지 간에 여기에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요거일 때만 한 개일 때는 이렇게 안 해요. 한 개일 때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두 개일 때만 유독히 여기에 처리를 머리가 아주 생략된 요 모양이 나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봐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나름대로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복잡한 것보다는 그것이 참, 가벼워서 보기에 그 좀 덜 답답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음의 체계는 가로 긋기와 세로 긋기에서 나오는데 그 길이의 차이, 특히 가로 긋기는 시작과 끝, 곧 깊이가 수필이 붙고 내리끌 때는 내리끌기가 길이가 줄면서 내리끌기의 세로액이 모음의 세로액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모음의 기본 논리를 이해를 하시고 옛날 고전을 참고해서 보시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조금씩 정리가 되어서 이러한 상황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조금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지만 사실 자음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음도 복자음이라는 게 있죠. 뭐 비읍시읍이라든지 그죠. 비읍시읍 옛날에는 비읍시읍 기읍 이 세 개까지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복자음이 세 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듯이 모음도 복모음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왜라는 것이 있죠. 이런 이제 모양이 나오는데 옆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이 원칙을 가지고 하되 또 그때 봐서 잘 변통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보면은 만약에 우할 때는 이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이게 획이 치고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이래도 되는데 약간 얘가 이를 의식해서 약간 이렇게 빗겨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절대적으로 적용된다기보다는 이쪽에 복모음에 있어서는 우측의 상황에 따라서 얘가 또 한 개만 있어도 이렇게 양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보기 오히려 낫죠. 똑바로보다도. 자, 그래서 복자음이나 복모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씩 기본 형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그때그때 그 글자를 경우의 상황을 보면은 아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변화가 있고 안정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분석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글자를 쓰면서 그때그때 이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요 간단하게 한글 모음의 필사체 구분, 필사체의 기본 원리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 글자를 다음부터 글자를 써가면서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잘 맞아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은 한자와 달리 특히 모음은 너무나 간단해서 글씨를 익히는데 크게 어려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자의 거의 뭐 100분의 1 정도 수준만 이렇게 떼어오면 이해하면은 한글은 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한글 궁체 자모에 대한 기본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붓으로 글씨를 쓰면서 이 획들이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 가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